총선님 조정 전에 헌공 헌다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죽비 3대로 헌공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입점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점 숙비 쳐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부분을 봉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로 원칙 가지고 일어났다. 가지고 있는 그만하시는 목소리 있는 동안 중에 일어났다가 자체가 나뀌면 그때가 다 일어났어. 오늘 바로 끝내자. 오늘 바로 끝내자. 동료시 가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절대로 사고를 갖다 바로 한데 길을 바로 할 때 말이야. 결국 내 내려 하늘에 있는 이쁜 것 같아. 아니, 그치다. 우리 왕이 그치다. 그 말로 하시듯이.
공사라고 어디 변신이구나. 이제 눈만 안 읽고 이제 예? 눈뜬 사람이라고 몸째 나는 아니라고 이놈들이 하고 이 수제기 전부 다 건강한 사람이다. 딱 붙여놓은 말이야. 사람을 딱 붙여. 아니면 참고서 이때가 젊은 친구들이 황금색이라고 일절대식이라고 딴 것은 조금도 다른 게 없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 것은 눈 감은 그거라. 그래서 눈만 똑같으면 내가 웃은 지구체 따라서 내가 사는 것 전체가 지구체 즉 건강식이 내 전체가 만든 지체라. 이것을 내가 올라가면 피하게 되어지고 몰래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장 부처님 제가 가서 제가 한다고 그 미친 것 아니야. 내 부처님이 불리는 근본 뜻은 중장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중장 몰래 부처님 거라 따라서 계십니다. 예, 몰래 부처님인데 그걸 와보지 못합니다. 이건 아마 기대 눈뜨는 인자 방법을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 눈뜨는 방법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눈뜨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 마음을 지신질체하는 사법관이나 마음을 생각하고 한 번씩 모아서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하고, 결국 3년을 것 같으면은, 눈이 이상한, 눈이 있어. 어떤 집이라도 바로 왔었고, 모든 현실을 바로 왔었다. 이랬어. 바로 왔었다. 이 현실 본 자체가 진실 같으면은, 이 현실을 떠나서, 딴 세계로 가라, 딴 장소로 내려가라 하지만은, 이 현실 때로 갔다가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바세진이 있지, 사바오지 상급이지, 바로 보면 안 돼서 세다 기대고 증금증이 끝나시 웃잖아. 그러니까 이 사바를 버리고 끝나시에 따라 이 말 아니야. 그치, 맞습니다. 예? 중세에 어떤 일이 번신, 저게, 중세에 있단 말이야. 중세에 가서 번치가지고, 예? 이건 붙여면 이거야. 제대로 이 말 아니야. 중세에 내가 본래로 치랍니다. 사바세진 때가 본래로 끝나시다. 이걸 소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요하다. 정사님 행장을 선원장 사무소 스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